신고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겠지만 눈여겨보게 되면 이 보입니다.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달팽이가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빗물을 따라 도로를 이렇게 유유히 거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도로에 석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걷겠지만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로드킬 될 수도 있는데도 이 달팽이는 그것도 모른 채 도로로 이렇게 나와서 유유히 걷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걸으면서 아차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걷는 달팽이나 개구리 같은 경우 많이 노력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사도 이렇지 않을까 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내가 무언가 뭘또 하다 보면 이렇게 로드킬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그 가까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로에 붙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금방 한 5cm 정도 움직이는데 그냥 2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느림보 삶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 드려봅니다. 빨리도 좋겠지만 이 달팽이와 같이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달팽이를 주워서 숲속으로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숲속에 이렇게 던져놨습니다. 먼저 그 달팽이도 보고 살려서 숲속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또한 보니까 도로가에 또한 마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달팽이가 내 눈길에 포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놈도 주워다가 도로가에 풀 속으로 보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. 오늘 아침에 만나는 달팽이가 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도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. 이게 로드킬 하기에 딱 맞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저 풀 속으로 옮겨 주고자 합니다.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주 작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달팽이 같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시 주워다가 이것도 다시 이렇게 신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달팽이를 주우다가 풀숲에다가 다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